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받은 레드큐브 2개와 명장의 큐브가 있어서 이걸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구 얼굴 장식 레전드를 먼저 검색을 해주십니다. 왜냐? 레전드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자, 가격을 보자. 아천 안 되고, 워리언 안 되고, 파이렛보다는 매지션이 제일 비싸네요. 그럼 매지션 얼굴 장식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매지션 얼장은 엄청 비싸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1,000만 원 차이 나네. 이것도 다 노림수인가? 다 사람 생각이 똑같은 건가? 아, 레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워리어는 파이렛으로 갈까? 파이렛도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차라리 파이렛으로 갈까? 아니, 너무 비싼데? 안 가고 옵션 틀 가능성도 있으니까. 파이렛으로 가자. 파이렛. 저렴하게 가자. 이왕이면은, 돈좀더 주더라도 안 뜯겨져 있는 거좀 사고 싶은데. 아, 그런 건 없나 보네요. 안 뜯겨져 있는 거는. 아, 다 뜯겨져 있네. 그렇다면 싸게 싸게 가야 되겠네. 자, 하나로면은 이제 레전더리 하나 보내고, 하나로 만들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명장의 큐브로 바로 레전더리 보내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영상 이걸로 끝입니까? 이런 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